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연극 태블랜드의 주인공 배우 이주승, 손우연, 정태군 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연극 태베랜드의 주인공이죠. 배우 이주승, 손우연, 정태군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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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베랜드에서 마르틴 페데리코 역할 맡은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르틴 페데리코 연기하고 있는 손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르틴 페데리코 정태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영스는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세요? 영스요? 네. 옛날에 많이 나왔. 아 예전에. 네, 또 이제 활동할 또 이제 네, 네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다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연이 왔는데 좀 읽어주세요. 아 사연이 많다고요? 네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네. 오늘 하루 종일 라디오만 기다렸어요. 오 기다리셨대요. 아, 네 지금 화면이 청춘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 기분이네요. 저도 네 앞에서 네 직관하고 있습니다. 태베랜드의 산마페. 산마페가 뭐예요? 삼 아. 마르틴 페데리코. 아, 그렇죠. 네, 삼마페라고. 너무 좋아요. 네, 남궁수진님께서 오늘 태베랜드 배우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은비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스의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극 태베랜드로 무대를 찢어놓고 계시잖아요. 태베랜드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태베랜드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마르틴. 네. 그 마르틴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준비하는 극작가 S. 네. 그리고 마르틴 역으로 무대에 오르는 페데리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우, 대본을 아주 깔끔하게 읽어주셨는데 네. 우리 주승님의 생각으로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예, 태베랜드는 이제 2인극인데 네. 이 연극에 세 명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한 명이 1인 2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입니다. 그게. 와. 네. 그게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와. 세 분이 같은 역할로 트리플 캐스팅이 되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1인 2역을 하신다던데 어떤 역할인가요? 네, 일단 마르틴이라는 역할은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네. 종신형을 선고받게 무기징역 쓴 거죠. 네. 범죄자인 친구예요. 소년이에요. 네. 21살 친구고. 또 페데리코는? 네, 페데리코는 마르틴을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네, 마르틴이 무대에 서지 못해서 네. 마르틴 대신에 마르틴을 연기하는 배우, 21살 배우입니다. 와, 1인 2역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왜 자꾸 저 보고 다들 웃으세요? 제가 갑자기 막 텐션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1인 2역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1인 2역이요? 네. 어때요 형? 주승이 형?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1인 2역이지만 저희가 1인 2역이 막 되게 캐릭터적으로 네. 다른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인물만 다를 뿐 어떤 그런 캐릭터의 입체적인 거에 포커스가 있는 네. 연극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구나. 헷갈리게 하는 네. 그런 연극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유정님께서 방금 무대 너무 찢어서 못 붙인다고 해주셨어요. 잘 붙어있던데. 네. 아, 잘 붙어있어요? 무대 찢어지면은 무대 감독님한테 혼나서요. 아, 네. 네. 잘 붙어있다고 합니다. 네. 세 분을 취재하는 극작가 S는 어떤 분이 연기하시나요? 네, 이석준 선배님. 네. 네, 연극 정말 많이 하시고 베테랑이신 네. 이석준 선배님도 함께 하시고 네. 또 정희태 선배님과 기른성 선배님 딱 세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배우 두 분이서 무대를 채우는 2인극인데 러닝타임이 무려 17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또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태군 씨?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요. 네. 힘든데 그만큼 좀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조금 전해질 때면 네. 예, 기쁜 것 같아요.
그럼 네. 좀 목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저는 꿀 전도사로서 또 꿀을 자주 드시는구나. 많이 먹었어요 덕분에. 아 그래요? 어때요?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안 먹으면은 아프지 않을까. 오늘 안 먹었네. 오늘 먹었는데. 오늘 먹었어. 아침에. 아 그래서. 아, 아침에 혼자 먹었는데. 드신 걸로. 네, 네 오늘은 혼자. 네. 그럼 우현 씨는 네. 또 목 관리하는 방법 있나요? 아 저 관리 잘 못해요. 아 못해가지고. 솔직하네요. 아, 아쉽게도 잘 못해가지고 저번에. 네. 그 공연 2회 공연 한 적 있었어요. 네. 근데 첫 공 때 낮 공연이었거든요. 네. 3시? 2시 반인가? 2시인가 3시. 그렇지.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좀 목이 안 풀려 가지고 고생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태군 씨, 주승 씨는요? 저는 관리 안 합니다. 타고나셨네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목을 상하게 하는 거죠. 아, 네. 일부러 득음 느낌. 네. 와. 득음을 좀 하셨나요? 득음 많이 되더라고요. 오. 그치. 그럼 제일 관리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진짜 잘해요 관리. 관리. 꿀도 먹고, 캔디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아, 술로도 이제 체력 관리가 좀 그럼요. 되나요? 와인은 좀 또 와인을 엄청 적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주니까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 또 대사도 정말 많던데 그 다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냥 외웠겠죠? 연습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네. 얼마나 걸리나요? 진짜. 그걸 다 외우는 시간이 두 달. 두 달. 와. 계속 붙잡고 계속 아침에 네. 일어나면 보고 아~ 쉬는 시간에도 보고 계속 아~ 보는 거 자기 전에도 보고 네. 또 녹음한 거 이제 듣고 네. 듣고 상대방 거 녹음해서 듣고 해보고 꿈에도 나오고 꿈에도 나오고 와 진짜 완전 몰입을 하셨겠네요. 그럼 동선은 언제부터 또 연습하셨어요? 몇 주 전부터 무대에 서기? 저게 좀 늦게 한 편이죠. 되게 늦게 했어요. 아 그래요? 2주? 3주? 아 2주 3주 정도 네. 어. 근데 또 하면서 직접 소품도 옮기신다던데 그것도 네.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또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6월 28일부터 공연이 이제 시작됐는데 네. 뭐 내가 조금 잔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많아요. 잔실수에 네. 많죠. 뭐가 있어요, 주승 씨? 뭐, 그러니까 대사를 뭐 이렇게 점프하거나 네. 그럼 다시 이제 그 대사를 중간에 다시 넣어서 원래 늡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실수는 하죠. 하지만 관객들에게 안 걸리도록 노력하죠. 아 진짜요? 네. 우현 씨는요? 또 실수가 있었는데 네. 대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실수가 한 번도 없이 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조금 뭐 대사를 조금 이렇게 실수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네.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수수께끼는 이거다. 그다음에 정답은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수수께끼 냈어요. 근데 또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아...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다. 예, 네, 그래서 또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다. 정답은 다음과 같다. 아~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 봤지. 속으로 당황하셨긴 하겠네요. 아우 너무 웃겼죠. 아~ 수수께끼 두 번 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좀 당황했지만 거기서 당황은 티 내지 않고 네. 쭉쭉쭉. 가야 하니까. 와, 근데 대본이 아,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죠. 대사. 근데 비슷한 네. 실수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저요? 나 무슨 실수 했어? 포크 할 때. 나 뭐 했지? 포크 뭐 있었지? 포크 할 때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아, 맞다. 저랑 비슷한 실수를 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살해하는 장면인데. 네. 꿀 안 먹었네, 오늘. 꿀 안 먹었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었는데 숨은 쉬지 않았어요라고 네. 해야 되는데. 숨은 쉬고 있었는데라고 해서 아~ 되게 중요한 씬이라 아~ 진짜 진지한 씬인데 네. 진짜. 저 똑같은 실수를 한거 몰랐어 근데 난 아 진짜? 전 알았거든요. 너무 몰입해서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었는데 숨은 네. 쉬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데 숨은 쉬고 있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눈도 뜨고 있었어요 네. 숨이 점점 꺼져갔어요 라고 네. 추가를 했어요. 아 추가까지 그 와중에 추가를 아, 또 추가를 했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숨을 꺼트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중요한 신이면 진짜 당황 많이 하셨겠다. 아, 머릿속에 막 한 많은 생각들이 아.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땀구멍이 확 열리잖아요. 그쵸. 등이 뜨거워 지금 땀에 그냥 아, 어, 아, 근데 우리 또 팬분께서 안유정님께서 난 그거 실수 알아차렸지용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 많이 하셨나요? 많이 보셨나 보다. 네, 또 윤지연님께서도 대사가 너무 많아서 실수인지 모르겠음. 아, 맞아, 맞아. 대사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 며칠 전에 나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 분이 연습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연습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항상. 근데 모든 연극이 그렇게 네. 연습해요. 얼마나 기간을 두고 그렇게 연습을 10시부터 10시까지 하나요? 그거는 때마다 다른데요. 네, 저희는 네.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네.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일찍부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10시부터 10시라고 하지만 사실 더 많이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미리 연습, 가서 하기도 네. 하고. 네. 연습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대사? 대사의 양. 대사의 양도 그런데 네. 작품도 어려워서 네. 또 이거를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 소비했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좀 받아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또 사연 또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주세요. 이주승 정희태 배우님 페어로 봤었는데 모든 페어 조합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모든 페어 조합. 이유나님께서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뭐 이게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각각 마르틴의 느낌이 달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진짜 많이 없고 네네. 완전 다른데 선배님들도 다 너무 다르셔가지고 이 조합에 따라서 이 케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느낌이 다 달라요. 다른 화학 원소들이 섞이는 네.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 원소 좋아요. 기호학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보시면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3은 구죠. 네. 아홉 가지 조합을 볼 수 있죠. 와, 그렇게 갑자기 막 구구단까지 갔네요. 예, 아홉 가지 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정진경님의 사연도 좀 읽어주세요, 주승님. 예, 태베랜드 첫 공 보고 집 가는 내내 울면서 와, 갔어요. 울면서. 마르틴 흑 손우현 배우 연기 계속 곱씹으면서 노래 네.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승 배우와 태군 배우 회차도 곧 볼 예정이에요. 태베랜드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언제까지 하나요? 9월 24일까지. 꽤 오래 하네요. 네. 보러 오세요. 오실 거예요? 무조건 아유. 오시겠다. 기간 많이 남아서. 근데 여기 중요한 가야죠. 누구 페어로 볼 것인가? 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네요. 3번 봐야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9번이 있습니다. 9번 매력을 또 봐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연극 태베랜드 주인공 배우 이주승, 손우현, 정태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이나 주접 멘트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주승 씨의 신청곡이죠. 코드 쿤스트 피처링 크러쉬의 서클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연극 태베랜드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이주승, 손우현, 정태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주승 씨는 지금 2년째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 지금 쓰고 있어서요. 네. 복수극입니다. 아, 복수극이다. 네, 복수극인 것만 네. 알려줄 수 있죠. 혹시 생각해도 뭐 배우가 뭐 저 말고요. 말고요? 아니,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시켜주시면 너무 열심히 하겠지만. 아, 그래요? 혹시 알겠습니다. 생각해둔 배우가 있나요? 아, 저요. 네, 그럼 저는 네 상영하겠습니다. 네. 아니 장난입니다. 네, 우현 씨는 지금 예. 드라마에 출연 중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연극도 같이 준비한 건가요? 드라마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그 ENA 행복 배틀 네. 하고 있는데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검사까지. 네,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된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수목 드라마고요. 네. 네, ENA에서 하고 있는데 네.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촬영을 태베랜드랑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스케줄적인 면으로 쉽지 않았어요. 맞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뭐 그 대신 잠을 줄이더라고요. 네,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진짜 부지런하시다. 네, 열심히 했죠. 그럼 드라마 대사랑 연극 대사 중에 뭐가 조금 더 힘들었나요? 연극 대사요. 왜냐하면 드라마 대사는 네. 제 일상이고 네. 뭐 제가 그 뭐 대리님 뭐 이혜 선배님 이렇게 네. 옆에서 조력자로 나오는데 네. 평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네. 편했어요. 근데
연극 대사는 좀 평소 번역극이기도 하고 평소 쓰는 말도 아니고 또 제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철학 예, 뭐 철학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많이 어려웠죠. 와. 예. 또 차 기작을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예정 중인 게 또 있긴 있나요? 일단은 태베랜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 일단은 태베랜드에 네. 집중할 생각이라고 네. 하십니다. 우리 태근 씨는 네. 가수로 무대에 서시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시다가 연극은 첫 데뷔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도전을 하게 되신 건가요? 많이 배울 것 같아서 해봤어요. 진짜 연기를 많이 배울 것 같아서 네. 시작했어요. 네. 그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대사 외우는 거? 진짜 많아요. 정말 맞아.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본의 양이 한 이 정도 돼요? 책으로? 네. 그게 지문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움직이며 뭐 네. 이런 가로 사이에 지문이 없어서 다 대사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문이 없어요. 네. 대본에. 와, 지문 없이 대박이다. 80페이지였어요. 네. 80페이지요? 네. 그럼 데뷔작으로 태베랜드를 고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아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골랐는데 네, 네, 네. 생각보다 힘들었다. 네. 와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네. 하고 너무 행복해요. 태군이가 또 네. 뭐 미담 하나 얘기하자면 네. 그 상대 대사를 녹음해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네. 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상대 대사 더 녹음하기가. 네. 근데 자기가 녹음한 거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많이 듣고 와 네, 진짜 대박이시다.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 네. 8할은 내가 한 거네 그럼? 아니 한 7 정도. 아 7 정도? 네. 와 대박이다. 영혼 좀 아. 우와 진짜 아, 예. 미쳤네요 폼이. 계속해서 세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등등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태근 씨의 본캐죠 레오의 루징 게임 네. 듣고 3부에서 와,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최고야. 누가 그거 신청해.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은비의 선톡 연극 태베랜드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이주승, 손우연, 정태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기리 님께서 각자 마르틴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런 마르틴이다 라고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우리 주승 님. 저는 네. 어떻게 해야 돼? 뭐 말해야 되지? 서로를 말해주는 서로를 말해주는 거. 좋아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청년 되게 청년 맑고 네 청년. 맑고 그리고 태군이는 말 해맑고 여긴 맑고 여긴 해맑고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다르죠. 맑고 해맑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투명한 투명. 그리고 여기는 따뜻한 아 네,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오 맑고 해맑고 투명한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주승이는 네 거친 느낌 거친 느낌 거친 느낌 좀 네. 네. 좀 세요. 거친 느낌이 있어서 사포처럼 버리장 머리도 약간 버리장 머리 없고 약간 그런 날 것에 뭐가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와 네. 근데 또 그 안에 따뜻함이 또 있어요. 그렇지 육회 느낌이진 않나. 네 육회. 육회 한번 육회. 육회. 네 육회 말고 육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태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볼 때 청년 느낌. 청년 느낌. 네, 진짜 네. 청년 느낌. 아. 청년 느낌이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요? 진짜 맑은 청량하다. 맑은 청년? 네. 막 톡톡 쏘는 사이다. 사이다 이런 느낌. 네, 네. 사이다. 네. 되게 그래. 형은 약간 진짜 좀 거친? 거친 느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죄수. 죄수. 그 나이 그 나이에 진짜 그 종신형 죄수 같은 느낌. 아, 완전 찰떡이구나. 네.
좋은 말이야. 정민영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맑고 해맑고 했는데 너무하네 진짜. 네, 거친 느낌, 날것, 그 안에 따뜻함, 죄수 느낌, 종신형까지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청년 맑음 투명한 사이다, 해맑음 따뜻함. 맞습니다. 네. 참고해서 예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전용희님께서 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네. 네, 세 분 나란히 팔짱 끼고 같이 동선 맞추는 게 너무 귀여우시던데 얼마나 친해지셨나요? 서로 각자의 장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 다르게 최소 9번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한 번 봤어요. 와, 9월달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저도 9번 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생겼어요, 제 목표가. 거짓말 진짜요? 네. 거짓말 진짜 잘하신다. 아, 이거 지금 청취자분들이 아니, 다 듣고 계신데. 아니, 저 진짜로 목표가 생겼다니까요. 9번 보는 게 목표지만 제 목표를 또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라는 거죠. 제가 뭐 본다고 했습니까? 9번 다?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또 서로의 각자 장점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저부터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태군이부터 얘기하면은 태군이가 네. 잘 챙겨줘요. 아, 잘 챙겨준다. 막 꿀, 아까도 말했듯이 네. 꿀도 그렇고 뭐 섬세하시다. 있으면은 네. 되게 섬세하게 네. 잘 챙겨주고 형들인데도 와서 항상 전화해서 막 안부도 묻고 공연 잘했냐고도 묻고 되게 따뜻한 게 진짜 있는 친구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사실 와. 대사도 제일 빨리 외워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여유 있게 또 막 연습하는 모습 와. 보면서 저도 막 긴장 바짝 했던 우와. 그런 경험이 있고 이거 너무 웃긴데요 형 근데 뭐가? 잘 챙겨줌. 태군 잘 챙겨줌. 형들 안무 부러봄 따뜻함 열심히 진짜 사실 전 사실만을 진짜 얘기하는 거고. 진짜요? 그리고 또 주승희의 네. 장점도 또 얘도 잘 챙겨줘요. 아. 그게 왜 이렇게 잘 챙겨주는지 서로 모르겠는데. 서로 너무 잘 챙겨주시는. 잘 챙겨주고 네. 그리고 막 저 같이 연습 농구 연습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밥 사주고. 또 막 계속 저 드라마 하는 거 물어봐주고. 아. 저 시청률도 체크해주고. 와. 진짜 되게 관심을. 사주고. 서로 많이 가져주고 그 사이에 둘이서 네. 또 술 먹을 일이 있었어요. 네. 둘이서 술 먹어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고민 많을 때도 얘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진짜. 너무 든든하네요 진짜. 진짜로. 네. 네. 그럼 우리 주승님은요? 서로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같은 얘기인 것 같고 네. 우연히도 정말 잘 챙겨줘요. 네. 잘 챙겨주고 또 굉장히 또 동갑이고 네. 또 의지가 되게 많이 됐었죠 네. 친구로서 네. 하면서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아 긍정적이다 굉장히 또 이렇게 맞아요. 막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서 오. 되게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클린해지는 마음이 그런 느낌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 네. 태군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철저해요. 완벽주의자예요.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나도 저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이렇게 나도 철저하게 살아야겠다. 생활 패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철저 좀 하나요? 저요? 네. 저 철저해요. 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꼼꼼한 스타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태근 씨는 장점 한 번만 말해주세요. 주승이 형은 츤데레예요. 네. 츤데레고 엄청 사람이 좀 툭툭 무뚝뚝한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우연이 형은 그러니까 형으로서 되게 친구 같은 형들인데 네. 우연이 형은 또 따뜻해요. 그냥 웃는 것처럼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성격들이 다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그냥 쉽게 저한테도 뭐 우리는 친구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형들이라서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네, 편하게 대해줘서 편하고 엄청 든든하시겠어요 동생으로서 네 든든하고 네. 좋아요 저희가 든든하죠 태군이 형 네, 고마워요 그래 고마워요 형. 그래. 네 좋습니다 장점 많은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만의 시그니처점 선 넘는 질문들을 만나볼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세 분에게 다양한 질문이 적힌 종이들을 드릴 거예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종이를 뽑고 적혀있는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앉아계시는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뽑아볼게요 네, 한 분당 질문이 총 두 개씩입니다 주승우 의원 태군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여기가 선 넘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약간 아슬아슬 선을 넘을랑말랑한 질문도 있으니까요 잘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을 넘을 것 같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할 수 있는 거부권을 딱 하나만 드릴 건데 세 분 중 딱 한 분만 쓸 수 있으니까요. 잘 상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주승, 손혜원, 정태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해줬으면 하는 것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주승 씨부터 시작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질문 뽑아주세요. 너야. 감사합니다. 으쌰. 한번 볼까? 선 넘는 질문이네요. 정말요? 짜잔. 권은미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센스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권! 권력형 인간이구만. 은! 은비씨는 비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조금 별로였어요. 그냥 비난으로 끝났는데 뭔가 이제 재미도 없고 좀 감동도 없었는데 사람이 이럴 거면 패스하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이주승 씨로 해보기 전에 다른 두 분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했나요? 진짜 이런 거 진짜 태국 잘하잖아요. 형 누가 가볼까요? 안 되면 진거 가야 해보. 오케이 형.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삼행시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권. 권은비 씨. 네. 은. 은밀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했던 말은 비 비밀로 해주세요. 와 주승이 했던 말 비밀로 해달라는 친구. 아 연기로 받아들여. 연기시켰는데 거의 메소드 연기네요. 네 무리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주승 씨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가볼게요. 해보세요. 해주신다고. 네 이 아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주! 지승아, 넌 실패고 승! 승리는 나다! 아, 이겼다. 아깝다. 이겼다, 이겼다. 잘하시네요. 탐탁치 않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비난한 걸 또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욕을 덜 먹은 것 같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점 혹시 주실 건가요? 저는 100점. 1000점 만점에 100점. 마음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현 씨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선 넘는 질문이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테베랜드로 사행시 해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테베랜드? 네, 쉽지 않네요. 가볼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태! 테베랜드는 배! 베스트 연극이에요. 렌! 이거 뭔데? 어떤 브랜드 같은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됩니다. 랜드로브보다 테베랜드. 드! 드래곤볼보다 테베랜드. 주승 씨 표정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네요. 좋네요. 좋아요? 좋았어요. 100점 중에 몇 점인가요? 100점 중에 100점 만점에 100점! 와! 네.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십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승 씨랑 태군 씨도 도전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해요. 태군이가 아까 안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태! 나 진짜 이런 못한데. 태! 태군이는요? 태군이? 배!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렌! 랜드로버보다 드! 드래곤볼보다. 와 나쁘지 않은데? 너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혹시 100점 중에 몇 점인가요? 별로 안 보면 100점이요. 근데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태군이 아닙니다. 운입니다. 네. 택입니다. 이름을 또 태군으로 하실까봐 나 이런 거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와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또 DJ님께서도 은비님도 테베랜드 해주시면은 이거 또 이제 힘 받아가지고 바로 해야 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좋잖아 이게. 빨리 운 띄워줘. 빨리 바로 테베랜드는요. 배. 베테랑 연기자 분들이 나오십니다. 렌. 랜만 하면 랜선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도와드렸어요. 그냥 힘드신 것 같아요. 랜선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오세요. 충무 아트 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네, 충무 아트 센터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도와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네. 잘해. 잘하십니다. 네, 이걸 또 도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태군 씨 또 뽑아주세요. 네, 저는 좀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당황스러워. 그러게. 우리한테 선 넣네. 선행시. 아니 선행시 선행시. 어렵네요. 생각도 못. 또 선 넘는 질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 태군 씨 얼마까지 가능하신가요? 얼마가 필요해요? 태빈 티켓 다 사달래. 티켓 다 사달라고? 네. 한 회? 아니 남은 거 다. 남은 거 다? 네. 가능하십니까? 모든 좌석을? 네. 모든 좌석? 아마도요. 모든 좌석. 모든 좌석. 빌려달래. 어? 빌려달래. 아예 빌려드릴 수 있죠. 오 진짜로? 빌려줄 수 있다. 네 빌려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얼마를 원하세요? 한 2억? 아유 2억. 가볍게 2억 얘기하시네요. 2억? 네 빌려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2억 빌려줄 수 있어? 보증이 되죠. 2억 가능해? 와 대박이다. 네, 계좌번호 적어. 몇 달? 몇 달? 우현 씨는요? 저 일단은 네. 빌려줄 수 있죠. 오. 빌려줄 수 있는데 엄청 많이 빌려줄 수 있는데 3억?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돈 자체가 4억.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아, 저 선 넘는 질문이네요. 네. 그렇지. 빌려줄 수 있다. 아 있죠. 네. 있지만 없다. 아, 네. 있지만 없다. 주승 씨. 저도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4억? 전 재산 다. 와 전 재산 다. 전 재산 다. 대박이다. 얼마가 안 돼가지고. 네네. 해줄 수 있잖아.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정말로. 와 진짜요? 다. 그럼 혹시 아닙니다. 선 넘을 뻔했네요. 아 죄송해요. 벌써 그렇게 확 제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바로 말했어요. 너무 초면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신. 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선 그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안 빌리겠습니다. 네. 네 주승 씨 질문 뽑아볼게요. 자, 하나 더씩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선 넘는 질문입니다. 선 넘는 게 다섯 개인데 계속 넘는다고 하셨는데 계속 넘네요. 국내 총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아 거부권을 사용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모릅니까? 두 분이 싸우지 마세요. 모릅니다.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지금 잠깐 나와보시네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현 씨. 뭐야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혹시 선 넘는 질문이네요. 지금 이건 그냥 거부권 가지는 게. 이거 패스할게요. 거부권 가지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 자꾸 내시면 영수에 다음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뭐였는지 읽어달라고. 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네, 이건 거부권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 이건 과연 선을 안 넘는 이것도 선 넘는 질문이 이거 다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다네요 다. 오늘 같이 나온 출연자 중에 첫 인상이 제일 별로였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첫 인상 별로였던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주승이. 응? 농담이야 농담이야. 누구였나요? 우연이 형 많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정말로 진짜로. 네. 우린 첫 만나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을 열고 좋았어요, 대화를 진짜로. 많이 했어요. 네. 진짜요? 이 작품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똘도 뭉쳐서 너무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 집에서 맞아요, 와인도 맞아요. 많이 마시고 약간 전우회가 생겼네 작품 때문에. 진짜. 네, 저희 같이 잔 적도 많아요. 전쟁을 하는 느낌으로. 네, 같은 편이었어요. 합숙도 했습니다. 네, 합숙도 하고. 그럼 다 좋았는데 진짜 이거 살짝 아쉬웠다 이런 것도 없나요? 전혀요 전혀. 와 진짜 끈끈하시다. 저는 첫 인상이 어땠나요? 너무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아 진짜? 나는 둘 다. 아름다우신. 둘 다 아름다우셨다. 실물이 더 훨씬 더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한 번씩 다 들어보고 오늘 될까요? 오늘 또 성격 너무 좋으시고 네. 성격 좋으신데 또 아름다우시고 진행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스트리트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끝. 처음 뵀는데 되게
라디오에 엄청 최적화돼 있는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요? 사실 저희랑 대면대면 할 수도 있는데 네. 잘 너무 맞아 이게 더 저희보다 어리신데도 잘 이렇게 해주셔서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태베랜드 꼭 보러 가겠다. 네. 보러세요 태베랜드. 네. 네. 여기까지 선 넘는 토크쇼에 선 넘는 질문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지영님께서 작품이 적이라니요. 근데 대본량이 진짜 적이긴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죠? 진짜 적이었어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대본량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너무해. 작가님 한국 오신대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다음 진짜 주에 TMI다. 작가님 세르지오 블랑코. 작가님 그럼 또 만나는 시간이 또 있나요? 있으려나? 그럴 수도 없지 않을까? 아. 번역기 어플 다 깔아놔. 작가님이 보러 가시겠네요. 보러 오는 네, 국가 볼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그 날로 정한 거지 우리 중에서 맞아, 정한 게 아니라 맞아. 딱 보시는 날이 있대요. 아 그래요? 또 임선정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주세요. 나훈산에서 서로 연습하는 모습을 다 같이 보는 것 같던데 서로의 연기에서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나요? 많죠. 많죠. 네. 진짜 많아요. 영감을 줘요. 네.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게 좋네 하면서 이제 또 맞아요. 복사 베끼기 그렇게 하진 않고 네. 근데 좀 영감을 받아서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다시 나오고 또 어떤 방법이 조금 효과적인가요? 네? 효과적인 거요? 네. 그 일단 제가 연기하는 거는 네. 저니까 못 보잖아요. 네. 제 자신을. 네. 근데 이제 나와의 어떤 거리를 두고 네.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같은 역할이니까. 네. 그러면서 아 저기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좋구나. 네. 아 이런 느낌으로 보이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거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서로의 이제 역할들이 다 같다 보니까 또 리허설이나 이런 또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배울 점이 정말 많겠네요. 네, 진짜 많아요. 네. 많이 배우고 네. 또 그거를 이제 흡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내 걸로 새로운 게 나오니까 많이 예,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연기를 네.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맞아. 흥미롭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네. 예,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네, 라미네님께서 주변에서 태베랜드 재밌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야. 곧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337님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연극이 태베랜드라 다행이었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8615님의 사연입니다. 저번 주에 가사 네, 8615님이 이번에 태베랜드 무지 기대하고 어렵게 티켓팅해서 저번 주에 가서 보고 왔어요. 봐도 봐도 매번 그 긴 대사량을 점점점 감정 표현까지 완벽히 하시면서 소화하신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농구 실력도 대단하시고요. 앞으로 태베랜드 앞으로 태베랜드 틈나는 대로 계속 가서 관람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건 안 봤나 봐요. 이거는 주둥 씨 농구 실력 대단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제 걸 보신 분은 아니네요. 아, 딱 바로 예리하게 캐치하네요. 네. 배우 이준승, 손혜연, 정태건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저녁에 네. 또 이렇게 은비님과 우리 우연이 태군이와 네. 다시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막 넷이서 얘기하는데 네. 막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네.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형들이랑 재밌게 또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을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MBC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투베랜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극 투베랜드는 9월 24일까지 충무 아트 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우연 씨. 잠시만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이거 아이히어로 심포니라는 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인데 네. 이게 어쨌든 나는 교향곡을 듣는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연극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S 작가가 네. 마르틴한테 그 교향곡을 들려주는 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이게 보신 분이라면 아.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가사가 똑 비슷해요. 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나에게는 이제 그냥 음악이 아닌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네. 들린다라는 가사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현 씨 신청곡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코디 프라이의 I Hear a Symphony 듣고 네,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블릿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That was until you came. 에러, 에러, 에러.